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요. 빛을 밝혀준 존재이기도 해요. 저희 점자도서관은 1969년 시각장애인들이 자립자활의 근간을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부터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저희가 개선해 갔습니다. 도서 열람은 저희가 우편 택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한 특수학교, 맹학교나 지적장애 학교 아이들이 직접 책을 골라서 빌릴 수 있는 큰 대형 버스를 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조금 늦게 받아보게 돼요. 출판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는 책 같은 거를 조금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토론할 때도 참 쉬울 것 같아요. 저희 도서출판 점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점자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이고요.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여러분들이 독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그림책이나 촉각도서 같은 창작 콘텐츠들은 보통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린이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복지재단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도 장애인분들에게는 의식주,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는 문화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듯이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문화를 느끼고 문화를 만나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